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불닭 스팸 날치알 김치 볶음밥. 거기다 계란 두개 했는데요. 이거는 둘다 써니사이드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얘네가 좀 터졌어요. 이거는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. 이거는 송주 김치입니다. 제가 만든 거. 그리고 좀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만 더 넣을게요.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. 근데, 청양고추랑 같이. 매콤하면서 입에 쫙쫙 달라붙는 그 맛. 스팸, 와. 너무 좋아요. 역시 불닭 소스. 김치 스팸, 날치알, 불닭 소스, 밥이랑 만나면 끝이네요. 거기다 매콤한 청양고추까지. 와. 근데? 와, 진짜 맛있어요, 근데. 제가 해서가 아니고, 불닭 소스랑 김치랑 스팸이랑 날치알 다 했어.
김치는 시장에서 샀던 저희 김치로 한 거예요. 굉장히 잘 익었거든요. 예쁘게 싸서. 아. 그거 알아요? 청양고추는 이 혀 앞뒤 알인 거? 너무 맛있어요. 이 김치는 짜지 않아요. 더군다나 김치통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맵지도 않아요. 딱 간을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맛있다. 스팸 이렇게 김치볶음밥엔 참치가 들어가도 되게 맛있는데 오늘은 스팸이 땡기더라고요. 매운 김치 리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사실 김치 볶음밥 갖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먹고 싶다 하면
시원해.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김치볶음밥 김뻑. 역시 맛있네요. 그러면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는 가볼게요. 안녕! 오즈 사랑해요.